안녕하세요 여러분, 창피디입니다. 오늘 강의는 노래할 때 호흡이 유난히 짧은 분들, 성대 접촉이 굉장히 불안한 분들, 그리고 고음을 내는 방법이 내지르는 방법밖에 없는 분들, 파사질 구간이 유난히 불안한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멜로망스의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강의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노래냐고요?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잘 보셨나요? 이 노래는 멜로망스의 신곡 찬란한 하루라는 노래입니다. 너무 좋죠? 멜로망스의 김민성님은 굉장히 높은 음역대를 아주 유연하게 노래하는 가수인데요. 특유한 음색에 아주 높은 음을 편안하고 여유있는 표정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십니다. 김민성님의 고음이 유난히 듣기 좋고 편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그냥 타고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김민성님이 어떤 발성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길래 그렇게 소리가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님은 고음역대에서 높은 소리 위치를 뒤쪽으로 잘 당겨서 커버링해주는 보컬 테크닉을 굉장히 잘 쓰시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구간에서 횡격막을 잘 당겨서 압력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테크닉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발성 테크닉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아쉬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연습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계 방법은 스라는 발음으로 호흡 압력을 유지해주고 그 압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즈라는 발음으로 소리를 연결해보는 겁니다. 한번 들려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스라는 발음에 호흡의 압력을 얹어서 압력을 유지시켜주고 즈라는 발음으로 바꿔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스 자체를 뱉는 것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애초에 마시는 호흡부터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떠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마실 때 편안하게 상체가 뜨지 않는 선에서 호흡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횡격막이 내려가는 정도로만 들어오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뱉어주라는 거. 그 단계에서 스가 편안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즈라는 어떤 소리로 연결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 자체에서 애초에 혀가 너무 앞쪽에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납니다. 너무 막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애초에 호흡이 잘 빠지고 혀 포지션의 뒤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쉬라는 발음으로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요. 그러면 요 느낌에서 수로 넘어가고 스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단계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쉬라는 발음에서 내가 느낀 혀의 위치가 그대로 스로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막힘없이 스라는 발음도 호흡이 편안하게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자, 2단계는 즈로 바꾼 발음을 밴딩으로 한번 음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지금처럼 고음으로 올라가도 성구가 바뀌어도 뒤쪽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준 상태에서 횡격막 압력으로 그 음을 잘 버틴다는 느낌으로 고음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과 소리의 비율이 갑자기 소리가 되지 않도록 호흡의 비율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소리가 틀어지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목이 조여지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이 과정을 끝까지 연습하고 넘어가셔야 밸런스가 지켜지기 때문에 끝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즈라는 발음으로 찬란한 하루의 후렴을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너무 빨리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호흡과 소리의 비율이 잘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자세와 그리고 횡격막 압력과 호흡의 양을, 호흡의 속도, 호흡의 질감을 잘 체크하셔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1, 2단계에서 연습한 밸런스를 가지고 그대로 발음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에 빠진 요즘 내 모습들이 조금은 어색해 하루 온종일 너와 보낸 하루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노래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발음으로 노래를 하시다 보면 입을 갑작스럽게 벌리게 되는 경우에는 소리 위치가 확 떨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소리가 앞으로 빠지거나 너무 먹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음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곡의 각도와 어떤 소리 포지션이 가장 본인이 유연하게 노래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아래턱을 확 벌리게 되면 성대 접촉이 풀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하루 온종일 너와 보낸 하루에 머물러 있어 성대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픈된 발음으로 노래를 하실 때는 앞에 배웠던 것을 너무 지키려고 힘을 주거나 너무 소리 위치에 이제 강박이 된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거나 소리가 눌릴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내 지금 압력과 소리 위치를 지키되 편안하게 풀어가는 느낌으로 너프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횡격막 압력을 잘 지켜서 중심을 잡아가는 느낌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호흡의 압력을 지켜서 스라는 발음으로 호흡을 연결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소리를 얻는 겁니다. 스에서 즈로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단계는 그 즈라는 발음에서 그대로 밴딩으로 고음까지 연결을 해보시되 백 포지션, 호흡 포지션이 뒤쪽에 있고 호흡의 압력으로 성구가 전환되어도 포지션이 바뀌지 않게 연결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특히 여기서 소리 질감이 호흡과 소리의 비율이 연결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 즈라는 발음으로 노래의 멜로디를 연결해보시라. 다만 천천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노래로 오픈된 발음으로 연결을 하실 때는 너무 강하게 연습했던 포지션과 호흡의 압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경직될 수 있으니까 너프하게 풀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되 갑자기 아래턱을 크게 벌리거나 갑자기 힘을 확 주게 되면 노래가 틀어질 수 있고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즈라는 발음으로 멜로디를 연결하다가 오픈된 발음으로 바로 연결을 할 때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를 문 상태에서 혀를 당겨놓고 멜로디로 연결하는 연습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요즘 내 모습들이 조금은 어색해 하루 온종일 너와 보낸 하루에 머물러 있어. 자, 이렇게 이를 물고 연습하셔야 하는 이유는 입을 오픈하게 되면 입 앞쪽을 먼저 벌리기 때문에 소리 위치가 그대로 풀려버리고 앞으로 소리가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앞쪽을 문 상태에서 혀를 당겨서 안쪽으로 소리 위치를 이동하는 컨트롤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호흡과 소리 비율을 잘 지키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오픈 발음으로 연결을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성님의 무대를 보면 아주 편하고 쉽게 타고난 실력으로만 그냥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김민성님도 이런 기본기들을 아주 잘 지켜가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러한 편안하고 듣기 좋은 소리, 임팩트 있는 소리는 고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이런 기본기들을 채우시고 원하는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강의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느낌을 찾으시고 확실하게 유연하게 내 몸이 그런 소리들이 잘 운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밸런스 있게 노래를 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을 연습해 보시는데 죽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자기의 소리를 직접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 영상 본문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저에게 1:1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PD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